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토요일 아침이에요. 7시 19분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는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다른 유치님들 영상 보러 놀러도 못 가고 이러고 지금 평일에도 집에서도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도 계속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님들 영상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바쁜 거좀 끝나면 놀러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요. 낮에는 특히나 그래서 사무실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내일 출근을 해갖고 아침에 이 시간에 올라와서 아이들 눈 맞춤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괜찮았는지 훑어보고 그러고서 이제 또 사무실로 출동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딱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평상시에 제가 평일날 저기 아침 시간은 여기 스텐 선반에 여기 3단 요거 뭐라고 해야 되지? 렉이잖아요 이게. 저기 그 밑에 아이들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잖아요, 요 아이들을. 그래서 오늘은 여기 조금 영상 길더라도 여기 2단하고 여기 밑에 맨 밑에 단, 맨 밑에 단 아이들 눈맞춤하고 출근할게요. 요 아이들 이제 자리 잡아준 게한 2주 전에 들어온 아이 이쪽으로 자리 잡아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자리 마저 다시 잡아서 이제 조금씩 또 옮긴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아이들이 숨어 있는지, 2주 만에,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무자라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부터. 요 아이는 해리와슨이에요. 해리와슨이고, 입구아가들 잘 있어주고 있네요. 요거는 와인피치. 요 아이 처음에 왔을 때 뿌리가 별로 없었는데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지금 이제 뿌리가 잘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미스타. 아미스타 저쪽에 테이블 위쪽에 있던 아이 말간. 요 아이도 말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로즈베리라는 아이. 로즈베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원종 나라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 목대 보시면 아시겠죠? 요 아이도 이렇게 요 선반 밑에서 잘 있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라지아가 변이? 라지아가 변이 맞을 거예요. 요 아이는 제가 안양에서 나눔 받아 올 때, 그때 화분 나눔 받으러 갔을 때 데려온 아이예요. 요 아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올 여름에 무너진 먼로 철아, 큼닥했던 철아가 저만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조자리에서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디바, 요 아이도 가을 무렵에 제가 데려와서 심어준 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춘이에요. 화춘 묵둥이하고 조금 덜 묵둥이하고 같이 봄에 심어졌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똑같이 됐답니다. 화춘 그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네요. 여기 끝에 자리가 아직 완전하게 보온제를 다 해놓은 게 문 쪽이랑 보온제를 다 해놓은 게 아니라 문틈 사이로 저렇게 저쪽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이 아이가 피그말리온, 맞아요. 피그말리온 선물 주셔가지고 제가 두 아이 이렇게 합식해 놨던 아이들인데 피그말리온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얘가 돌기마리아. 돌기마리아도 이렇게 있고요. 돌기롱기시마. 요 아이도 지금 자리를 좀 아직까지는 덜 잡은 상태예요. 약간 흔들흔들해요. 완전히 뿌리를 안 잡은 상태고.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몽고젤리라는 아이. 매직 초코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핑키 펑키금 이 아이는 제가 많이 안 보여드렸었죠. 이 아이도 선반 밑에 쪽에 저쪽에 반대쪽에 그쪽 편에 있다가 이 위로 이렇게 올려놓아 가고요. 이 아이는 콜로라타 아이스 자구 분리해서 심어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마 로랄 거예요. 맞아요, 로라. 요 로라도 두푸트 합식 아이들이에요. 두푸도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빌 게이츠 밖에서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는 요 안으로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 지금 현재 요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카시오 적금, 요 카시오 적금도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
요 아이는 에일린이라는 아이예요. 에일린. 올여름에 제가 보내가지고 아쉬워서 가을을 무렵에 다시 하나 드렸던 아이고, 이렇게 요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요 아이는 캐라리언이에요. 캐라리언 저와 함께 요 아이도 오래된 아가인데 예쁜 모습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요 아이는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쭈루룩 나는데 얘는 모니카고요. 그리고 요 이쪽으로 다시 와서 얘는 아담이에요. 아담 요 화분으로 옮겨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조금 동그란 화분에 있던 요 아담인데 요 아이 너무 귀엽죠. 세상에 아담 이렇게 가까이 아 하엽다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고 아담이었고요. 그리고 얘 고사원 금이에요. 고사원 금 올여름에 제가 여기 요 아이들 데려왔을 때 조금 이제 올여름에 좀 3두짜리 데려왔을 때좀 고생을 해서 입장을 많이 떨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하나를 매두짜리 하나를 더 구입을 해갖고 이렇게 합식을 해놨더니 지금 너무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원 금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설빙이고요. 설빙 저기 스텐 선반 저쪽에 맨 위에 칸에 있던 설빙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돌기 마디바. 돌기 마디바도 제가 실방에서 보고 찜하려다 놓쳐서 청담 언니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돌기 마디바 이렇게 하나 데려왔어요. 요 아이도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됐어요. 요 아이도 11월 초에, 11월 중순에, 11월 9일날, 중순까지는 아니고 11월 9일날 그때 모임 갔다가 아이들 데려올 때 왕창 데려온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돌기 마디바. 이렇게 돌기가 멋지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뭘까요? 아, 쉘리. 쉘리 요 아이는 이벤트 당첨돼갖고, 다른 이제 밴드에서 이벤트 당첨돼서 이렇게 쉘리 데려온 아이고요. 얘가 르누아르라는 아이예요. 르누아르. 요 아이도 11월 달에 저희 옥상에 왔는데, 요 아이 제가, 다른 분들 영상에 보니까 이뻐서 데려왔는데, 이제 요, 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 밑에 선반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년에나 이제 밖으로 나가서 더 이뻐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이 뭐니? 카시즈 폴. 카시즈 폴이라는 아이도 지금 아이가 입장, 얘도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리 잡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추워가지고 조금 고생하고 있네요. 요 아이, 카시즈 폴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링컬 마리아금. 요 아이도 풀분에 있던 아이들, 제가 몇년차 키운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이렇게 자리 써주고 있어요. 요 화분으로 옮겨준 지 얼마 안된 아가예요. 그리고 마순이야. 마순이 꽃대가 저희 집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가 추워서 그런지. 아, 그래도 얘는, 저기, 실내로 안 옮기고 그냥 여기다 둘라고요. 여기다 뒀고,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저기 안쪽으로 다른 아이하고 체인지해서 요쪽이 좀 춥잖아요. 그래서 저쪽 가운데 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마순이야라는 아이고. 요 아이는, 저기, 얘가 선물 받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키에스피토사 이름표 다시 써줘야 되겠다. 키에스피토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작아진 상태에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레이블리라는 아이. 이 아이도 나눔 받을 때 데려왔던 아가 레이블리라는 아이도 여기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제가 일곱 빛깔 다이농장에서 데려왔던 아가고요. 얘도 로즈베이예요. 로즈베이. 요 아이가 2두짜리. 요 아이가 조금 더 오래된 아가고, 요 아이도 로즈베이거든요. 얘는 조금 이제 올해 데려왔나? 작년 가을에 데려왔나? 아마 그럴걸요? 23년 11월 29일. 어유 그래봐도 1년 됐네. 딱 1년 됐네요. 로즈베이. 요 아이가 몸살을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 지금 현재 저런 상태고요. 자, 다시 와서. 로즈베이 이렇게 이 UI 작은 화분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여기 미나하고 로사라는 아이도 이렇게 그틈 앞에 여기 이런 데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얘가 샤몽인가? 맞아요, 샤몽. 샤몽이 저쪽에 오래된 아가 있고 UI도 제가 최근에 데려온 아이인데 농장에서 데려온 아저저저 청담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UI도 이렇게 굳혀진 모습으로 조금 데려온 아이거든요. 완전히 애기애기한 아이가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의 묵둥이 그 아이로 데려왔던 아이인데 지금 현재 모습은 샤몽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스타젤리라는 아이예요. 스타젤리는 제가
저기 어디지? 럭셔리 다육에서 가을에 데려왔던 아이인데 얘가 저희 옥상에 왔을 때 화상을 살짝 입은 거죠. 여기 입장이 없잖아요. 아이고, 입장 떼어준 데서 아가 나왔다. 아까 빼꼼이 보이시죠? 스타 젤리라는 아이가 그래서 화상 입어가지고 그 입장 이제 하엽이 지고 나서 입장을 떼어주니까 지금 여기 아가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몸이 이렇게 삐딱해진 아이인데 스타 젤리 날짜를 좀 볼까요? 근데 생장점에 지금 옥상에 와서 9월 25일 맞아요. 9월 25일 날, 24년 9월 25일 날 제가 요 아이를 식재해놨다가 선반 밑에서 눈에도 못 들어오다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뻐져서 요 자리를 이렇게 차지한 스타 젤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저거 도깨비라는 아이. 도깨비라는 아이가 여기가 상처가 살짝 이시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도깨비라는 아이고요. 여기 당인 미니 당인 아가들 유아이들도 몇년차 됐는데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어요. 밖에서 예쁘게 물들었다가 지금은 조금 추워 보입니다. 이 당인도 좀 추위에 좀 약하잖아요. 상태 봐서 제가 이 아이도 가운데 쪽으로 옮겨주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레드베리하고 여기 레드베리 쳐라. 조그만 콩분에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레드베리하고 합식해 놓은 아이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그래도, 안쪽까지는 아니지만, 낮에 그래도 햇빛이 조금 들어온답니다. 비는 쉬워서 좀덜 들어오겠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스페셜이에요. 요 아이 제가, 이벤트 당첨돼갖고, 얘도 럭셔리 다육에서 데리고 나가. 그리고 요 개나리 우에 칸에 있다가, 노랑 풍선하고 파나메라 요 아이들 이렇게 세개 똑같이 쪼르륵 놓느라고 그 위에서 쫓겨났어요. 요렇게 개나리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2년 넘은 아이예요. 23년 2월 7일, 23년 2월 7일, 24년 2월 7일, 25년 2월 7일이면 2년 됩니다. 레드 피치라는 아이 코, 이 아이가 저기 뭐지? 그 모종포트에 있던 아이들 데려올 때 한참 그때 데려왔던 나가고요. 요거는 그렇게 이뻤던 보조개가 이뻤던 샤인브라이트예요. 샤인브라이트가 지금 현재 모습은 요렇습니다. 요렇게 찌글찌글해졌어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아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아가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선반이 되게 얕아요. 의자는 높고 그래갖고 카메라가 잘안 보여요. 안 보여. 아 좋아이는 독일 샴페인이고요. 요렇게 그냥 요아이들은 이렇게 아, 여기 알사탕도 하나 있어요. 알사탕.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요 아이가 너무 이쁘죠? 오로라가 반짝반짝 합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선반에, 맨 밑에 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잘 보인다. 아, 요 아이 초비바니. 요 아이들, 여기 하우스 안쪽에 2단 선반 위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요 화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화분이 조금, 그래도 높이가 조금 있어서 맨 밑에 칸에다 놓은 거예요. 여기 위에 칸에는, 얘 같은 애를 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낮은 아이들을 놔서 저 안쪽으로 그나마 좀 빛이 들어가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긴 했는데, 잘안된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올 겨울은 이대로 놔야 돼요. 저기. 퍼플 딜라이트도 거기 있고, 아, 얘는 스노우 바니가 아니고, 스노우 엘리언. 스노우 엘리언도 요 안쪽에 들어와서 물이 조금 빠진 상태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멜리오다스가 맞나? 이름표가 어디 갔니? 얘야? 또 나와봐. 아, 스파이시 로즈래요. 틀렸다. 이름표 앞에다 놔야 되겠다.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 멜리오다스랑 똑같이 생겼어. 스파이시 로즈. 아, 요요래. 저거. 오로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건 추비바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얘가 에버시예요. 에버. 요아이도. 밖에 테이블에서 이쁘게 굳혀져 갖고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모습 에버 딸딸딸딸 굳혀져 갖고 이렇게 땡땡 합니다. 에버시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샤키라도 보니까 또 하엽이 있고 딥네드도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 스노우 엘리언 조기 있고요. 코기 옆에 좋아이는 애들리스예요. 애들리스도 있고 여기 요 아이는 환엽백이야. 아, 여기 다크오팔 너무 이쁘죠? 어우, 이쁘다. 밑에 선반에서도 이렇게 2주 동안 아이들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네요. 아, 오팔이나 아, 오팔 다크오팔이었습니다. 이쁩니다. 그리고 아이고, 조금 이제 이렇게 궁뎅이를 좀 옮기고
요 아이는 백봉이에요. 백봉 빨간 포토 아이 데려다가 가을에 제가 심어준 아이거든요. 이렇게 요 아이는 입장이 변이가 심하게 온 아이를 제가 하나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어갖고 논 아이고 여기 러우 묵둥이들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죠. 제이드 스타 스페셜도 여기로 내려왔고 그리고 애플립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온슬로우 묵둥이 저기 있고 쟤는 살구미 임금도 거기 자리 잡고 있고 얘도 온슬로우에요. 온슬로우 두 개가 여기 있네. 그리고 얘는 아리엘이고요. 아리엘.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얘가 블러드 마리아일 거예요. 블러드 마리아. 자, 그리고 자. 아, 블러디 로즈네. 블러디. 얘가 아이고 카메라가 어디가 있어? 얘가 블러 얘는 아니 얘는 아닌데 얘인데 얘가 블러디 로즈고요. 얘가 블러디 마리아예요. 여기 까망이 아이들 요 안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얘는 선물 받았던 흑곰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프레쉬 젤리도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아모르 파티가 아이고 자꾸 걸린다. 아모르 파티 요 아이도 이렇게 요 밑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여기 브레이브 철화도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레몬 스위트라는 아이도 여기다 이렇게 놨고요. 요 아이는 프릴 수영 금이에요. 요 아이 안쪽으로 좀 들여놔야 되겠어요. 이 아이도 조금 추워 보입니다. 추웠고요. 그리고 얘는 블랙 밍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치와와금도 저쪽에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나가. 요 아이도 티피예요. 티피 이렇게 잘 있고 요 마디바도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는 이제 아리엘 철화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사이에 요 아이들도 나중에는 옮겨줘야 돼요.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이제 빼줘야 돼. 요쪽에 이제 문 쪽으로 또 방풍 그 저거 뭐그저 있잖아요. 따뜻하게 하는 은박지. 예, 그거 문 쪽으로 좀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에 좀덜 춥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가 많이 추워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2단 선반의 아이들, 3단 여기 요 선반에서 2단, 2단 평상시에 못 보여드렸던 아이들 오늘은 느지막이 길게 영상에 한번 이렇게 담아봅니다. 자, 스타젤리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유, 요 아이도 이쁘다. 아이고야, 세상에나.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에다가 볼따구에 물 들어오는 모습에다가 너무 이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일하러, 특근하러 갑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